사자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매물은 바로 대로변에 있는 코너 건물 상가주택입니다. 총 2층 건물이며 1985년생이고 대지 56평, 연면적 57평입니다. 1층에는 점포 4개가 있으며 2층 방 주인 거주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월 임대료는 265만원 받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18억입니다. 실거주하셔도 되고요. 세입자 놓으셔도 됩니다. 마당까지 있으니 너무너무 좋은 매물이라 생각됩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동네라 앞으로도 기대가 아주 크답니다. 게다가 월 수익 265만원까지 받고 방 3개까지 사용 가능한 상가주택. 세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례를 못 찍은 점은 양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매물에 관한 세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재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상가주택. 대지면적 188.43제곱미터 57평. 건물면적 92.562제곱미터 28평.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입주는 즉시 가능합니다. 사용 승인일 1985년 6월 11일. 층수는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방향은 주출입구 방향 북향. 보증금 6천만원, 월세 265만원. 임대 현황은 1층 점포 4개, 2층 방 3개 주인 거주 중입니다. 매물의 매매가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이제 매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